안녕하세요. 노윤정 약사입니다. 오늘은 위 건강에 도움을 줄수 있는 건강기능식품 원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는 우리가 섭취한 음식물이 잠깐 저장되었다가 소화를 위해서 십이지장으로 넘어가는 작은 주머니인데요. 위는 크게 세 가지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제 기계적 소화 기능인데요. 어떤 거냐면 이제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치아로 잘게 잘게 쪼개서 위로 넘어가는데, 이 위로 넘어가서는 완전히 덩어리가 작아지진 않아요. 대신 위가 이제 근육이 이렇게 움직이면서 그 죽처럼 이렇게 만들어주는 형태의 기계적 소화 기능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살균 작용입니다. 이 살균 작용은 위산에 의해서 일어나는데요. 아무리 음식을 깨끗하게 씻고 한다 하더라도 100% 균이 없이 우리 몸에 들어가기 쉽지 않아요. 이럴 때 나쁜 물질이 들어가고 나쁜 균이 들어온 거를 1차적으로 위산이 이제 소독하고 없애주는 그러한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위산은 우리 몸을 보호하는 것으로서 작용을 하기도 하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 기능은 단백질을 분해하는 작용입니다. 단백질이 분해되려면은요, 펩신이라고 하는 효소가 필요한데요. 이 효소가 위에서 활성화가 되려면은 위산이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즉, 위산이 있어야만 펩신이 활성화가 돼서 바로 이 단백질이 1차적으로 분해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위산이라고 하는 거는요, 우리가 흔히 경험하는 속쓰림이나 산 역류를 더 심하게 자극하고요. 그리고 위장 점막을 공격해서 위장 점막이 손상되고 움푹 패이는 위 궤양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특히 매운 음식을 먹거나 빨리 먹는 이제 잘못된 식습관 아니면 소염 진통제 같은 걸로 인해서 위 점막이 손상되는 위염이 발생했을 때에도 위산이 많아지면 위를 더 자극하고 속쓰림이나 복부팽만이 심해지기도 하죠. 이럴 때 우리가 사용하는 약이 위산의 분비량을 조절하거나 위산을 중화시키는 약을 복용을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약국에서 구매하시는 뭐 갤포스라던가 게비스콘이라던가 뭐 카베진으로 칭하는 이런 약들 아니면은 병원에 가서 처방받는 뭐 오메프라졸, 에스메프라졸 이런 약들이 다 위산의 양을 조절하거나 위산을 중화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참고로 카베진이라고 하는 약, 약 이름 좀 길지만 이 약은 양배추 유래 물질이 함유되어 있습니다만 양배추 유래 물질과 함께 뭐 소화 기능을 하는 양약 성분과 생약 성분이 섞인 약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양배추즙이나 양배추 환 드시듯이 용법을 지키지 않고 많이 먹으시면 절대 안 돼요. 우리가 위장질환을 치료할 때에는 위를 공격하는 위산만 조절하는 게 아니라 위산으로부터 위를 보호하는 물질을 강화하는 약도 함께 사용을 하는데요. 위산이 이제 매우 강력한 물질이라 가만히 두면은 위 점막을 손상시킬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몸은요, 위의 점막에서 점액이라는 것을 분비해서 우리 몸을 스스로 지키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좀 어려운데 무슨 말이냐면 위에 점막이 튼튼해야 위산의 공격으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하는 물질이 자연스럽게 잘 생산이 된다는 거죠. 제가 지금 위와 뭐 점막, 점액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해드렸는데요. 간단히 조금 정리를 해드리면 위산은 우리 몸에 필요한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건강기능식품에서는 위산을 절대적으로 줄이는 것을 활용을 하진 않아요. 대신 이런 위산으로부터 우리 몸이 위를 보호할 수 있는 점막이 강화될 수 있는 것을 포인트로 해서 건강기능식품 원료의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한다라고 하는 거는 위에 좋은 음식을 꾸준히 먹는 것과 동일하다라고 취급해 주셔도 될것 같습니다. 위 건강에 도움을 준다고 알려진 건강기능식품 원료는 현재 총 6가지가 있는데요. 모두 개별 인정형 원료라서 각각이 허가받은 기능성이 조금 달라요. 아티초크 추출물 같은 경우에는 담즙 분비를 촉진하여 지방 소화에 도움을 줄수 있음이라는 기능성을 가지고 있고요. 스페인 감초 추출물 같은 경우는 헬리코박터 위염의 원인균으로 알려진 것들이죠. 이제 위 점막 내에 헬리코박터균의 증식을 억제하고 위 점막을 보호하여 위 건강에 도움을 줄수 있음이라고 하는 좀긴 기능성을 가지고 있고, 마지막으로 메스티건 같은 경우에는 위 불편감 개선에 도움을 줄수 있음이라는 기능성으로 허가되었습니다. 이제 이거 말고 나머지 세 가지 원료의 기능성을 동일한데요. 오늘 제가 해드릴 얘기는 요거에 집중된 것입니다.
나머지 세 가지 원료는 비즉각산 알코올, 인동덩굴 꽃봉오리 추출물, 작약 추출물 등 복합물. 원료 이름도 다 길어요. 이세 원료 같은 경우는 위 점막을 보호하여 위 건강에 도움을 줄수 있는 기능성 원료들입니다. 이 원료 중에서 가장 최근인 2020년에 허가된 작약 추출물 등 복합물의 그 내용을 근거로 해서요, 왜위 점막에 도움이 되는지를 좀 해설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건강기능식품은 기능성이 허가될 때 세포시험과 동물시험에서 작용기전이 확인되고, 그리고 인체적용시험에서 사람이 섭취했을 때 긍정적 결과가 나오면은 여기에 대해서 기능성을 허가를 받게 되어 있는데요. 작약 추출물 등 복합물이 기능성을 허가받은 자료를 보게 되면 동물시험에서 위 점액량 등의 그위 점막의 건강을 측정하는 지표가 개선이 되었고요. 위 조직의 항산화 지표, 산화적 스트레스에 대항하는 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항산화 지표가 개선되었고, 위 손상 면적과 위의 어떤 총산도가 개선되었다라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기전이 확인되었지만, 사람이 섭취했을 때 긍정적 결과가 없다. 그러면은 건강기능식품 허가가 되기 어려워요. 그런데 이 원료 같은 경우는 사람이 섭취한 인체적용 시험에서도 긍정적인 결과를 얻었습니다.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요. 인체적용 시험에서는 소화불량 증상이 있는 성인 남녀 83명이 섭취하는 사람, 섭취하지 않는 사람 두 그룹으로 나누어서 8주간 이제 측정을 했는데요. 이 섭취 전후에 조사를 보니까 위장관 증상 평가 척도에서는 가슴이 타는 듯한 통증이 개선되었고, 소화불량 평가 지표에서는 추출물을 섭취한 그룹에서 상복부 불쾌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방금 제가 이제 설명드린 이러한 동물 시험과 그리고 인체적용 결과를 통해서 위 건강기능식품 원료들이 위 점막을 보호하여 위 건강에 도움을 줄수 있음이라고 하는 기능성이 허가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비즈왁스 알코올과 인동덩굴 꽃봉오리 추출물 같은 경우에 세부적인 내용은 다룰 수 있겠지만 위 점막을 보호하는 기능은 동일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속쓰림이나 복부 팽만감, 산 역류 등으로 위장약을 자주 복용하시는 분들이라면 위 점막의 보호 기능을 강화하는 목적으로 섭취하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그런데 건강기능식품이라고 하는 거는 아주 빠르고 강하게 위산을 중화시키거나 조절하는 능력은 없기 때문에요. 이 증상이 너무 심하시다라고 하면은 병원이나 약국에 가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시는 게 맞을 거고, 특히 산 역류가 너무 자주, 일주일에 여러 차례 발생하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위산은 원래 그 식도를 넘어가면 안 돼요. 식도 점막은 위산이 되게 약하기 때문에, 어떤 다양한 원인들로 인해서 이 위산이 올라오지 못하게 막는 게 약해져서 위산이 식도로 넘어오는 거 역류성 식도염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요게 일주일에 너무 자주 발생하시는 분들은 위산이 식도에 염증을 너무 많이 일으키면 나중에 치료하기가 힘드세요. 그래서 이런 증상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병원이나 약국에 가셔서 적절한 약을 드시는 것을 권장드리고요. 만약 이런 치료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시고 난 이후에 평상시에 관리 목적을 먹고 싶다라거나 아니면 간헐적으로 위장이 불편하게 발생한다 하는 분들은 위 점막을 강화하는 차원, 위 점막을 강화하는 것은 무엇이다? 점막에서 그 점액이라는 것을 분비를 해서 위산의 공격에 대항하는 힘을 기르는 건데 그런 데에 도움을 주는 것이 위 건강기능식품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위 건강기능식품은 직접적인 뭐 소화 효소의 기능이라던가 이런 기능은 없기 때문에 뭐 소화불량이나 이런 거에서도 소화제로 필요하실 때는 드시는 것을 더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위 건강에 도움을 줄수 있는 건강기능식품 원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의 정보가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노약사는 언제나 여러분의 활기차고 신나는 삶에 도움이 되는 건강 정보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세요.